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본인이 원해서 나라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리가 자기가 속한 나라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적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사회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선택해서 와서 이민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민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선택하면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취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하여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다윗 시대의 통치가 재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출중한 왕에 의하여 이 유대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나라의 견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은 국민과 주권과 법이 살아있는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정의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왕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제사장이고 내가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그래야 내 위상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머물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또한 성경 66권의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인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주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삶을 통치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든 삶의 역경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험한 시절,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